요즘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문어 낚시가 한창입니다. 짜릿한 손맛에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문어를 낚기 위해 강태공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1조 미끼를 끼운 낚싯대를 내리자마자 묵직한 손맛과 함께 꿈틀거리는 문어가 올라옵니다. 처음 낚싯대를 들이운 초보 강태공도 손쉽게 문어를 낚아올립니다. 네, 오늘 문어 낚시 처음 왔는데 정말 어려울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쉽게 재밌게 했고요. 문어는 주로 먼 바다에 살지만 먹이인 조개류가 많아지는 이맘때는 가까운 바다로 올라옵니다. 낚싯대를 들고 내리는 요령만 익히면 하루 20마리도 거뜬히 잡을 수 있습니다. 바위를 걸은 것처럼 묵직하게 올라옵니다. 집에 가져갔을 때 가족들과 다 함께 먹을 수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가득 찬 어망. 몇 마리 꺼내 선상에서 맛보는 문어 숙회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초보자분들부터 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까지 다양한 이 씨알로 11월까지는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문어를 낚는 강태공들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